최근 2023년 아시안컵에서 가장 높은 몸값을 기록한 선수들을 나열한 명단에서 손흥민은 더 이상 선두에서 물러나면서 한국 공격수 중에서도 4위로 밀려났다. 이 명단의 선두에 올라간 것은 6천만 유로의 일본 미드필더 구보다케 후사였다. 손흥민은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안 축구계에서 높은 인기와 평판을 자랑했으며 이전 대회에서는 최고의 선수 목록에서 상위권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다른 선수들에 의해 밀려나면서 4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한편 구보다케 후사는 그의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기술로 선두에 올라가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선수들의 몸값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손흥민을 비롯한 다른 유명한 선수들의 위치 변화가 충격을 주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중요한 일원이지만 몸값 순위에서는 더 낮은 위치로 밀려나면서 그의 가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컵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명성 높은 선수들의 활약과 함께 새로운 주목받을 만한 인물들의 등장으로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다. 구보다케 후사의 명성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높은 몸값 선수로 떠올랐다. 아시안컵은 매번 축구 선수들의 명예와 가치를 증명하는 눈부신 무대이자 선수들의 몸값에 대한 관심을 끌기도 한다. 이번 대회에서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의 몸값 변화는 축구계에 큰 화제가 되었고, 향후 아시아 축구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